여러분, 입맛 없을 때 진주에서 유명하다는 이감 드셔보여서 입맛 제대로 살아날 겁니다. 먼저 목구멍이 따끈거릴 만큼 매콤한 청양고추 10개를 준비합니다. 10개를 보고 겁이 쪼매나시면 살포시 2개를 빼고 청양고추를 닮은 단무지 한 줄을 추가합니다. 어떻습니까? 깜쪽같지 않습니까? 그래 해도 겁이 나면 2개를 더 빼고 단무지 한 줄을 더 추가해서, 아 이러니까 단무지 들어간 티가 좀 나네. 뭐 오야둥둥, 단무지는 반으로 잘라가 손 안비구로 세로로 4등분을 한 다음에 밥알 정도 크기로 짧게 짧게 다져주시고 당근 30g도 밥알 비스무리한 크기로 짜잘하게 다져줍니다. 뭐라고 해? 좀 커빈다고 해? 에이 어디에? 아가 겁이 많아가 뽀까삐면 쪼그라드니까 밥알하고 비슷해질 겁니다. 이제 어묵 100g을 준비해가 어묵도 잘게 잘게 다져줍니다. 개봉을 해가 보관했던 제품이라면 무조건 찢고 뽑기 전에 한 개 쭉 먹어보고 아가 멀쩡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하는 거 잊지 마이소. 청양고추는 반으로 갈라준 다음에 안에 들어앉아 있는 씨님들을 적당히 제거해가 씹어물 때 거슬거리는 느낌과 함께 씨님들이 이빨에 땡기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준 다음에 잘게 잘게 다져줍니다. 양념은 진간장 3스푼 24g, 미림 2스푼 16g, 굴소스 1스푼 12g, 물엿 1스푼 10g, 설탕 3분의 1스푼 3g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설탕은 단맛을 좀 더 올리고 싶으시면 넣고 아니면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팬에 식용유 2스푼 12g을 넣고 강불로 달군 다음에 당근 어묵을 구워주고 청양고추도 전부 넣어가 1분 30초 정도를 볶아준 다음에 양념장을 전부 넣고 3-40초 정도를 비리 볶아줍니다. 매운맛을 좀 더 살리고 싶으시면 양념을 넣을 때 청양고추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불을 끄고 팬에 밥 2공기 420에서 440g을 넣고 아까 썰어둔 단무지를 넣은 다음에 통깨 1스푼 2-3g, 참기름 1스푼 6g을 넣고 재료들이 한쪽에 몰리가 인구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잘 섞어줍니다. 이건 요대로 그냥 퍼무도 맛있습니다. 김에다가 밥 한 주먹 크게 퍼올리가 김 끝을 조금 살려놓고 최대한 골고루 펴준 다음에 꾹꾹 눌러가 아들을 김에 밀착시켜주고 끝에 물을 좀 묻히가 돌돌돌 말아줍니다. 이거는 미안님 내두입, 미안님 내두입 해보면 바로 뽀록이 나니까 김밥 썰 때 미세한 차이로 크게 작게 크게 작게 크게 작게 썰어가 상대가 작은 거 먹은 다음에 차례를 놓치지 말고 큰 거를 쪽쪽 빼먹으면서 김밥 만다고 고생한 나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뭐 제일 좋은 건 세 줄 말아가 혼자 다 먹는 거겠죠. 그냥도 먹고 마요네즈도 찍어가 먹어주면 별미로 즐기기에 정말 좋은 진주 명물 땡초김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